깜빡주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종목 분석 방송 좀 해볼 텐데요. 업종 대표주들과 테마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종목 분석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폴드를 찾아가시면 종목 분석 탭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차근차근 올려놓으면 내가 종목이 뭐가 궁금한가. 물론 닥터K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좀 좋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언급을 잘 안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한 세 종목씩 정도만 올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먼저 우리나라 대표 IT 전기전자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까지 세 종목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뭐가 강하게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IT 전기전자가 여기 지수 쭉 올라오는 상승세에 견인하는 역할을 했죠. 자, 삼성전자 계속 쭉 올라오고요. 하이닉스 자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SDI도 밑으로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자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시장이 이제 단기 고점 부위니까 조금 쉬어가려고 할 때 여기 삼성전자를 비롯한 1, 2 종목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상승시켜버리면 너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 전기전자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47,500원권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자, 닥터K가 판단해보기로는 삼성전자는 일단 47,5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라 판단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앞전 상황에 보니까 여기 가니까 딱 밀리죠. 닥터K도 예전에 여기서 한번 못 던져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잘 팔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죠? 47,500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위다. 일단 그런 판단 들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를 한 번에 대번에 스트레이트로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밑으로 좀 처져서 내려올 때 그때 적당히 분할 매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 긴 흐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돌아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닥터K가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여기 정도부터 관심 가졌는데 자 여기 부위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세선 지지받는 권역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삼성전자는 여기 41,000원과 47,000원 정도의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눌려주다가 시장이 재상승 한번 할 때는 삼성전자가 폭발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다가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47,500원권 여기를 과연 내일 강하게 뚫을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뚫는다 하더라도 좀 쫓아가는 것은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오히려 조금 눌려주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계 매도 상황 상당히 좀 많이 넘은 것 같은데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이닉스를 닥터K가 여기 71,7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여기 15% 차익실현 이후에 던져 하고 나니까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자, 오늘 닥터K는 슬슬 사 들어갔어요. 자, 왜 그렇다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밑에서 끌어 당기는 모습 보이니까 하이닉스도 밑으로 좀 밀려도 한 번 더 세 번 정도 나눠서 산다면 오늘 첫 번째 매수하기엔 별 무리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고요. 단기적으로 한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처지더라도 분할 매수한다면 77,000
77,500원대 정도는 20일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8만원권 정도는 단기 저항이었는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좀 강하게 처지는 모습 보이면, 천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면 여기 전고점 라인인 84,6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첫번째 매수 들어갔다.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땡긴다면 땡큐고요. 한번 더 쳐져도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77,000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자, 최근에는 닥터K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더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는 여기 돌아선 이후에 좋았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그러나 중장기 괜찮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고요. 하이닉스를 교체 매매해서 이만큼 먹었다 이거죠. 그죠? 지금은 하이닉스가 먼저 손 조정받고 삼성전자는 비교적 뒤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도 가볍게 받고 조금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적절하게 포진시킬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포진시킬 것이다. 오늘은 외국계 좀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에 빅3 안에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간단히 볼게요. 다르게 말고 여기만 딱 봅니다. 일단 이렇게 확대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힘이 응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확산되기 때문에 밑으로 만약 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닥터케이가 들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 적절하게 잘해서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 반등한다면 일단 끊어내고 탈출할 겁니다. 이게 강한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자, 최근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불나고 막 그래서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또 좀 주춤주춤 거리는 폼이 조금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반등 한번 나오면 24만원권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올 것이고, 지금 모양은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 무너지면 곤란한데 강하게 무너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여기 지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60일에 이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끊어내고 나오겠다, 교체하겠다. 이제 종목은 늘렸거든요. 이제 종목은 늘렸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던, 그죠? 이 2018년부터 엄청나게 하락하던 여기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고요, 스트레이트로 지금 60일도 뚫고 올라왔고요, 내일 여차하면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2080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220원대도 상승했다가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립니다. 비단 우리나라 원달러뿐만 아니라요, 유로달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강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정도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된다 라는 통계도 있는데, 한 며칠 들어오다가 갑자기 오늘 좀 주춤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좀 주춤했는데요, 그쵸? 보시면 2800억, 1600억 파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것은 뭐다? 자, 아예 작정했습니다. 연기금이 작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권역에 오늘 좀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매도세 이지만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했다, 양호. 그 대신에 외국인은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줬거든요. 1700 계약 정도 매수해주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233억 사줬으니 무리 없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마감했으니까요,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방송 IT 3인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